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쉬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다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충전해서 그리고 다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못하고 서투른 분들이 많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잘 쉬는 게 유능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 때, 지금 힘드세요? 힘들 때 아주 잘 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특히 막 너무 피로가 누적되고 막 과하게 막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이제 기관에서 그 분석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그 직장인 중에 56%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린대요. 저는 56% 더 될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 다니면 항상 피곤하죠. 그리고 또 그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번아웃을 경험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일에 거의 탈진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왜 위험한가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돼요. 번아웃이 되면. 그리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직장인들 10명에서 8명은 직장인 우울증 걸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쉬기만 해도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쉰다고 해서 뭐 난리 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데 그걸 참 우리가 그걸 못 놓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쉬는 게 어떤 쉬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한 사례를 봤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회사를 열심히 다녔어요. 워킹맘으로 열심히 다녀갔고 회사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다 크고, 근데 이제 뭐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그렇고, 시집 식구들하고는 워낙 또 갈등이 심했었대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막 이제 회사는 퇴직을 했는데 그대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서 바로 그냥 그 친구랑 무슨 영어 학원을 동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자, 돈 날리고 그다음에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몸이 아파서 약 먹고 병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는 계속 나쁜 상태로 그냥 있고, 너무 자기한테 남은 게 뭐냐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이 사례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제대로 그렇게 막 번아웃이 될 정도로 평생 워킹맘에서 애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중간중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마디마디 좀 쉬어만 줬어도 이렇게 막 실패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정말 이런 좋지 않은 결과밖에 없었을까. 정말 쉬기만 했어도 그렇진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저희 선배도 식당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식당을 4년 하시던 분이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서 결국 병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병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조건에 급하게 이제 이거를 인수받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희 선배가 운 좋게 이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분도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중간에 쉬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래도록 그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결국 이제 몸을 못 지켜서 가게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멈출 때 탁 멈춰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뭐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일 많으시죠? 막 직장 너무 과로해서 막 몸이 망가지고 막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과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든가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잘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일단 딱 스탑부터 누르고 아 안 되겠다 지금 안 되겠다 스톱 일시적으로 스탑 딱 눌러놓고 이제 자기를 충전시키는 건데 이게 왜 도대체 필요한가 하면 그 머릿속이나 어떤 생활 자체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면. 그게 방 치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도 깨끗하게 치워놔야 다시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것처럼
내 머릿속도 좀 정리를 하려면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정리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디언들 얘기 중에 어떤 게 굉장히 제 마음에 타고 와 닿았나면, 인디언들은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탁 멈춰서서 뒤를 돌아서 한참 쳐다보고 있대요. 혹시 너무 빨리 말을 달려서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얘기가. 우리도 사실 아, 정신없어, 정신 놓고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는지 멈춰서서 한번 챙겨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쉬어야 할 때, 과감히 바로 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아직 에너지가 다 떨어지지 않았을 때, 박박 긁어 쓰지 않고 에너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전략적으로 쉬어서 계속 에너지를 있게끔 그렇게 잘 나의 몸과 마음과 일상을 돌리는 거, 이게 정말 고수인 거죠. 그래서 그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대로 쉬면 어떤 점이 좋을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제대로 쉬면 좋은 점이 일단 실수를 덜 해요. 실수를,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실수하게 되죠. 판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몸도 피곤하고 바쁘고 막 허겁지겁하는데 뭔들 제대로 판단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럴 때 한번 쉬어주면 주변을 이렇게 좀 살피게 되고, 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지금 최우선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돼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모르겠어, 방향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뛰어 한다고 내 목표하는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일단 쉬면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몸을 좀 이렇게 쉬어주면 마음이 같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정말 예막 서로 막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그거 되게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몸이.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막집 폭탄 맞은 것 같고 애들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막, 뭐, 이렇게 아내든 남편이 둘중 하나는 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 뭐술 마셨다고 늦게 들어와.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완전 독박 다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막 한테 막 퍼붓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놀다 들어왔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일단 좀 건강하게 그래야지 마음도 함께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쉬어줘야 되는고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꿈은 무엇으로 이룹니까? 체력으로 이룹니다. 체력이 좋아야 꿈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는 일단 쉬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점 뭔가 하면, 쉬면 좋은 점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예전에 방송에서 이제 연예인 이효리 씨가 나와서 자기랑 그 남편이 막 국민 남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내한테 잘해 이러면서 막 당신도 좀 저렇게 해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런다는데, 자기 남편은 굉장히 한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하고 들어온 남편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정말 말도 정말 잘한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맞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게 뭐 특별히 막 먹여 살리고 막 아침부터 밤중까지 막 직장 상사한테 막그 당하고 막 이렇게 들어온 남편하고, 정말 이효리 씨 말따나 그렇게 한가하게 그 여유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효리 씨가 너무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려면, 일단 내가 몸이 좀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한 번씩 중간중간, 마디마디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쉬면, 반드시 쉬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쉬면은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 왜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몰라요, 쉬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 직장에 별명이 놀쇠가 있었어요. 놀쇠가 너무너무 일도 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동호회 활동도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하고 거의 잠을 줄여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름이 놀쇠였어. 아니, 별명이 놀쇠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이유가 잘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쉬어야 될까? 어떻게 놀아야 될까?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쉬는 것도 효율적으로 자기 맞춤형을 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쉰다고 해서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게 나한테 맞으란 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나는 최대의 나의 인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한번 중간중간 쉬어주겠어, 전략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되지? 나의 맞춤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면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아, 이렇게 쉬니까 제일 좋아지더라,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서 그야말로 진짜 해변가에 들어 누워 있는 거. 너무 좋죠. 정말 좋은 일인데,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갔다 오려면 한 일주일 걸리고, 그럼 갔다 와서도 이제 그 여독에서 이제 풀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호캉스도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데서 쉬고 수영하고 뭐 이러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게 또 답답해서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해보고 나한테 맞춤형인 거를 내가 이렇게 탁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 나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럼 어떤 게 있는데요, 그런 게? 라고 말씀을 하실까 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미술관이나 영화관 혼자 가가지고 그림을 보든지, 이제 1일 하루짜리는 영화관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든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 아는 사람은 그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요새 만화 카페 있잖아요. 쉬는 날 거기가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걸한 것보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진 찍는 친구는 뭐 그런 사진 찍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익선동, 뭐 아니면 이와 벽화마을 이런 데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혼자 하루 종일 뭐 찜질방에 가 있는 사람, 뭐 누웠다 앉았다, 책 봤다, 뭐 TV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뭐책 보고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영화 보고 이러는 게 좋다,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다 싫고 난 집에 딱 틀어박혀 있는 게 제일 좋다. 집에서 배달 음식 딱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4개의 10,000원짜리 맥주 사다가 먹고 이러는 게막 거의 천국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드라마 몰아보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제 아는 그 지인은요, 곡성, 여러분 아시나요? 곡성? 그 곡성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친구 따라갔다 왔는데, 그 곡성에 가면 이렇게 민박하는 데를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나무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민박을 하는데 방 빌려서 그 이제 밥은 안 주고 잠만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제 아는 지인은 거기서 2박 3일, 정말 민박이를 싸요. 그런데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그 방에서 책 보고, 밥 먹을 때 되면 나와서 근처에 가서 밥사 먹고, 주변에 산책하고, 들어와서 다시 책 보고, 낮잠 자고. 이거를, 그리고 저녁 때는 뭐 혼자서 뭐 사다가 와서 뭐 와인을 마시든지, 아니면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막 놀다가 어디 술집에서 혼술을 하든지, 뭐 아니면 차를 마시던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박 3일을 최대한 조용하고 심심하게,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고 심심하게 말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온몸이 탁 정화가 되는, 인생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든대요. 정말 그런 걸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개발해 낸 거는 너무 자기한테 행운인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자기 맞춤형으로 개발해 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거를 한번 안 해본 걸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아, 이거 나한테 참 맞는다, 이거 참 재밌다, 스트레스 풀린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 이게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어떤 그 쉬는 방법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이렇게 이제 어떤 나의 맞춤형 쉬는 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리 계획하는 거죠. 쉬는 것도. 아우, 힘들면 쉬지 뭐가 아니라, 힘들면 그냥 훌쩍 떠나자, 이게 아니라, 자,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매달 하루에 하루는 이렇게 쉬겠어. 그 다음에 뭐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4번 정도는 뭐 1박 2일, 2박 3일로 어디 어디를 올라가겠어.
1년에 한번 정도는 아예 멀리 놀러 가겠어. 한참 동안. 그리고 뭐 매주 한 번 쉬는 거는 매주 뭐 목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집에서 혼자 막 뒹굴면서 뭐 영화 보면서 혼자 쉬겠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 그러면은 되게 기쁘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이번에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은데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영화 이거 뭐 몰아보기 뭐 이렇게 밤새도록 보자. 그리고 뭐 저기 그 맛있는 거 뭐 혼자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안 이제 식구들 와이프랑 남편이랑 해서 같이 뭐 특별식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때 뭐 샴페인 뭐 먹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차를 준비해서 먹든지 뭘 먹어야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거 해서 먹고 그 영화 보자.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번 주는 당신이 다음 주는 내가. 애들은 이제 그 상대편이 맡아주고 토요일 날 한나절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나 혼자 나가서 쉬다 올게. 뭐 이렇게 서로 그럼 이번 주는 나야. 막 그러면 기대되잖아요.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쉬면 훨씬 더 기대감이 있고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그 일하는 동안은 아 그냥 뭐 이번 주에 뭐 그런 계획 있어 라고 하고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는 거죠. 즐거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제 미리 계획해서 쉬는 거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절약할 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계획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보시고요. 세 번째는 일단 쉴 때는 최대한 쉬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그 제 친구가 나 완전히 이거 저 핸드폰 끄고 이제 갔다 온다 라고 했는데 막 나머지 친구들이 막 내기했어요. 제 하루 만에 킨다. 몇 시간 만에 킨다. 공항 가서 킨다. 근데 정말 몇 시간 만에 키더라고 핸드폰. 되게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특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쉬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지금 힘드시죠? 자, 지금부터 노트를 펴서 어떻게 쉴 건지, 어떻게 나에게 상을 줄 건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쉬는 게 내가 유능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스탑 버튼 누르시고 힘들면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자,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 자, 지금까지만 일하자. 이번 달은 무조건 쉬자. 라고 해놓으면 지금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직장생활 하시는 잘 쉬시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